쓰고 있던 휴대폰에서 제가 참 보관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진이 그만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조작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와 저 아이들이 거기에 삭제돼 버린 사진을 복구하는 기능이 휴대폰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2년 넘게 썼던 휴대폰입니다. 제가 그 복구시켜주는 걸 보면서 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애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빠는 기계치야 기계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계치입니다. 잘 몰라요 기계 같은 거. 제가 왜 헤맸을까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사용설명서, 그 제조자가 만들어 놓은 그 책자죠. 그 매뉴얼을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썼어도 뭐가 뭐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매뉴얼을 꼼꼼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온 나라가 지금 명절로 기뻐하고 너무너무 편안한데 나만 굉장히 힘들고 인생의 실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 아십니다. 만드셨기에. 그렇게 그분의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지금 야곱은 뼈아픈 인생의 시련과 가문 전체의 실패의 현장 속에 그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베델 언약을 잊었습니다. 세겜에 그는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거기에 또아리를 들었습니다. 편의주의 신앙, 자기 합리화에 그는 빠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러다가 그만 사춘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여동생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도를 넘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야밤에 기습하여 몰살하는 살인자들이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자 그 아들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버럭버럭 대듭니다. 족장이요 가문의 제사장인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이 한순간 땅바닥으로 추락을 한 것이지요. 나아가 세겜 사람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인근의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야곱 가문을 치기 위하여 몰살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밀려들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야곱은 떨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곱뿐 아니라 가문 전체가 영적, 육적인 실패와 절망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가정이 오늘 완전한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회복 매뉴얼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회복의 매뉴얼,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손을 벌려보고 여기저기로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야곱, 위기 가운데 그도 그럴 수 있었겠죠. 화해를 이룬 형 에서에게 그도 SOS를 칠 수 있었겠죠. 힘이 있는 형, 능력이 있는 형,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형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 형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와 위기의 늪에 빠진 야곱에게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 회복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기막힌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카마루딘 모하메드라고 하는 72세 잡수신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노인분께서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느냐? 무려 52번 했습니다. 이거 듣고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에 놀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52번.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 이 여자가 아닌데 하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또 조금 지나면 다른 여자 아, 이 여자도 아니에요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52번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게 72세까지 살다가 드디어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마지막 52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저 여자분하고 저 남자분입니다. 근데 저 여자분 52번째 한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 바로 수십 년 전에 결혼했다 헤어진 첫 번째 아내. 결국 돌고 돌다 보니까 뭐예요? 조강지처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인생 회복의 열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회복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놓쳤던 하나님, 그가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 실패했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바닥을 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돼요. 왜?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기에 인생 회복의 해법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레이시아 노인이 결혼 생활에 무익한 방황을 계속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방황과 고생,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보면 여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 일어나라, 명령형이죠. 이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쿰, 쿰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결연하고도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를 너는 박차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일어나라, 쿵, 이것은 단호한 영적인 결정, 결단, 이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익숙한 세상 것들과의 결별이 단호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쿵 해야 될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있는 쿵 일어나야만 할 그 부분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세상에 주저앉아있게 만드는 그 부분, 여기서 쿵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쿵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저 제일 위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잘못 머물고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또 지형적으로는 베델이 세겜보다 아래쪽에 위치했어요. 너는 베델로 내려가라 라고 말해야만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만 하나님은 올라가라. 왜입니까? 영적인 곳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육적인 곳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 표지어가 뭐로 써 있습니까? 성전에 내려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이겁니까? 아니죠. 올라가,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같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다.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뭐 저거 뭐 저 따위야 라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잘 벌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은 들어가고 좋은 직장은 들어갔지만 그 자식이 그 대학 들어가고 그 직장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꿈을 이루는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의 상황이십니까? 청년들 여기 계시죠? 마음에 쏙 드는 이성과 지금 연애는 하고 있는데 그 여자, 그 남자만 만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사람만 보이고 예배도 빼먹고 점점 내 신앙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를 영적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쿵! 떨쳐 일어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생 회복 매뉴얼 실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노라 하노라. 아멘. 아멘.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수십 여년 전에 외삼촌 집 떠나서 바딴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에 이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숨겨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자식들도 세겜에서 10년 가까이를 지냈으니 세겜의 우상을 가지고 있겠죠. 또 거기 식솔들과 종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여기저기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척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오염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새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복이죠.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고 반대하면서 히피 생활을 하던 그 젊은이들이 그 자유를 갈구하면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정장 입었나요? 아닙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너덜너덜한 그런 옷, 거지 같은 그런 옷 입으면서 하여튼 그냥 기타나 치면서 해변가에 둘러앉아서 대마표 치면서 그렇게 하여튼 지내던 모습.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아주 반항적인 욕이나 막 섞어가지고 하는 뭐 BY 같은 그런 크리스찬 힙합 가수 말고 욕 막 섞어가지고 사회에 대한 반항하고 그러한 힙합 그 가수들이나 청소년들을 보세요. 옷이 어떻던가요? 똥싼 바지,
이거 그냥 골반에 걸쳐 있고 모자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꾸로 딱 삐딱하게 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자기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가 되면 취업 면접 볼 때 어떻던가요? 다 갈아입고 정장 다 말쑥하게 입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의 적극적인 반영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일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세겜의 모든 잔재들을 이 의복을 벗자! 그렇게 하듯이 다 벗어버리고 새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부터 종들에 이르는 그 모든 식솔들에게 하자는 거예요. 즉 자기를 둘러싼 생활환경 전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는 과거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도착했을 때 처음 이 세겜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런 장소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 상수리나무 밑에 우성과 부적입니다. 이 그 당시의 귀걸이들은 부적을 상징하는 귀걸이들을 전부 묻어버렸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섬기지 않겠노라는 것. 결연한 신앙 고백을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사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대대적으로 됐던 일일일식, 이 책도 이분이 쓰셨어요. 새로운 책을 쓰셔서 이걸 쫙 읽어봤는데 이분 가문이 명문가입니다. 의사, 4대째 집안이에요. 의사, 4대째 집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의 집안인데 다 병약합니다.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도 의사였는데 52세 드실 때에 심근경색으로 하면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62세 때 역시 의사였는데 똑같은 심근경색으로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분도 40대에 들어가니까 자기 건강이 확연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는 겁니다. 겁이 났어요. 나도 이러다가 조기 사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 생활 태도를 뜯어고치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소식하고 완전식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과하지 않은 운동을 하고 그 결과 56세 때, 저 사진 보십시오. 딱 서가지고 포즈 잡고 있는 저분, 56세 때예요. 놀랍게도 혈관 나이가 56세인데 혈관 나이는 26세, 뼈 나이는 28세, 뇌 나이는 38세.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박스 안에 코수염 기르고 있는 모습은 56세에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36살 때 모습이에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젊고 활발하고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결단을 하고 완전히 바꾼다면 영원히 유익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우리가 더 단호한 결단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질, 사업, 직장, 삶의 태도, 이성 문제, 신앙생활 뭐 이런 거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한번 변화줘보려고 해다가 다시 시간 조금 지나서 작심삼일 과거로 회귀된 거, go back!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회복 매뉴얼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붙들고 있던 불신앙적인 삶의 잔재들을 결연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지금 야곱이 드디어 세겜에서 쿵 일어나서 베델을 향해서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야곱은 주변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세상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나 약한데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실력 없는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불경기에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두려움 걱정거리 태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이제는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제는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은 그때의 놀라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신봉하여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 별명을 받았던 영국의 메리 여왕 그렇게 개신교도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이 메리 여왕,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부르짖어 피를 토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낙스, 그를 두려워했어요. 메리 여왕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백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가 지금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두려워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나니.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특징적이게 나와요. 야곱이 베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다. 베델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형을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꿈에 하나님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 장소를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마음에는 장소와
공간이 여기 팍 새겨진 거예요. 여기야, 여기!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같은, 이 야곱은 같은 곳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다. 장소와 공간의 중요성보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나와있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헌금 중요하죠. 그러나 헌금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헌금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봉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과 봉사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9절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9절.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기록했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세겜을 거쳐 돌아오매. 왜? 세겜에서 10년 가까이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세겜을 거쳐, 이 세겜은 빼버립니다. 그냥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활동, 그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베델에 온 그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진짜 가나안에 도착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 무의미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왜 헛되냐, 어떻게 헛되냐, 이걸 쫙 그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설파를 하고, 그러나 마지막 장에서 쾅 하고 우리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잘 삽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식 아무 신경 안 쓰게 그렇게 잘 합니다. 인생 신호등에 파란불이 촉촉촉촉 켜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옛날 개그 콘서트 그 사람의 말처럼 아, 의미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비록 엎치락뒤치락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무가치한 인생 살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베델에 돌아온 야곱,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세 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첫째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그러므로 사람들과 겨루어 너는 승리자가 되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너는 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둘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셨죠. 셋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세 가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에게 주님은 그야말로 확실하고 완전한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지칭을 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샤다이, 여기에서 어근이 되는 샤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아기에게 영양과 생명의 원천을 공급하는 엄마의 젖가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을 때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전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생명과 보호를 지금 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 돼주시겠다는 겁니다. 엘샤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생명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고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에게 땅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내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인생 회복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가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제 옆에 함께 앉으셔서 의자에 제 설교를 아 이거 진짜 도와주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 받았어요. 베델에 관한 묵상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묵상하다가 좀 안 풀리고 집중력도 막 흩어져서 제 책상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책상 끝쪽에 전에 제가 읽다가 다 읽지 않고 그냥 책 갈피 딱 해놓고 접어버리고 거기 딱 놨던 책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야곱하고는 이야기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손에 잡혔어요. 아니 머리도 복잡한데 한번 다른 장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막 간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쭉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는 레이몬드 컬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프랭크 컬페퍼 목사님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말기 암으로 30일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살 수 있는 날이 딱 한 달이 남았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이 복수가 계속 차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의사의 말을, 이 시한부 판정을 듣자마자 아들 목사님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구원받고 또 첫 번째 설교를 주일학교 교사로 했던 우리 고향 동네 그 그리운 교회에 나 좀 데려가다오. 나 좀 데려가다오. 근데 이 아들 목사님 생각할 때 이 몸 상태로는
풀로 밟아서 가도 이틀이 걸리는 이 여정을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그 감당하시려고요? 가는 길에 돌아가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아들 목사님에게 그래도 나 거기 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나의 베델로 돌아가야 한단다. 어서 나를 거기 데려다다오. 결국 이 아드님이 굴복했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차로 이틀의 여정을 떠납니다. 고생고생하고 아버지 복수를 두 시간마다 빼드리면서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고향 교회에 발을 들이며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간증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34년 전에 일주일 내내 젊었을 때 술독에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폐인돼서 휘청거리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 들리고 해서 예배 소리 때문에 들어가 거기서 우연히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내가 거꾸로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술 끊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이곳에서 했다. 또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에게서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곳이 여기란단다. 아, 이렇게 간증을 쭉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다가 아들 목사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아,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사실 이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오자고 한 것은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들아, 너는 날이 무뎌졌어.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열정이 식어버렸고 네가 성령 충만을 의지하여 설교하고 목회하기보다는 너의 힘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의지하여 너는 속이 텅 빈 상태로 목회하고 설교했어. 이른 양을 위한 애절한 눈물 없이 너는 미사욕구를 쓰며 설교했어. 기도 생활이 사라졌어. 너는 삼손처럼 성령께서 떠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 너는 첫사랑 잃어버렸어. 빨리 넌 다시 너의 나를 갈아야 한단다. 그러더니 아들의 머리에 이 죽어가던 아버지가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힘도 능도 아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인간적으로 목회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나를 날카롭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들아, 약속해다오. 너 회개하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아들 목사님이 얼굴이 화끈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꽤나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기분도 좀 안 좋더래요.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그 기도에 그가 양심이 찔리고 내 아버지 약속할게요, 회개할게요, 그리고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2주 후에 아버지인 프랭크 컬페퍼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아들인 레이먼드 컬페퍼 목사님 슬픔 가운데 처하지만 그는 그 2주 전부터 다시 회복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쓰러지셨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인생이 잘못됐다 느끼십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모든 기반이 완전히 와르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의 베델로 나아가야만 될 때입니다. 한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 뜨거웠던 그 기도생활,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가정, 일터에서도 어찌하면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쓰라린 상황을 통해서 쿵! 너 일어나 너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며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나아가 축복의 사람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세상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고 방법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철저하게 내가 실패했다고 여길 때,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의 배들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우마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른손 앞에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고백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의지하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뭔가 인생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렇다면 나의 베델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 손 붙잡으십시오.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또 말씀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